자, 공기가 지나다니는 라인에 이제는 뭘 설치하느냐? 가는 백금의 선이죠, 백금선. 응? 가는 백금선을 설치하는 거예요, 이렇게, 이렇게. 자, 공기 흘러다니는 라인에. 자, 가는 백금선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? 공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? 공기의 입자가 열선에 부딪히겠죠. 열선에 부딪힐 겁니다. 열선에 부딪히면, 이쪽에 열선에 부딪히는데 이걸 공기가 얼마큼 지나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잡아서 뭘 흘려보내냐? 전류를 흘려보낸다는 얘기, 전류를. 가는 코일, 백금선을 저항이 굉장히 작은 백금선을 쭉 나름 세워놓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됐어요? 얘가 열받겠지, 코일이. 코일이 열받아 있는데 공기의 입자가 지나가면서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떻게 되겠어요? 온도가 떨어지겠지. 그럼 그 떨어진 온도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전류값이 어떻게 된다? 더 많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을 어떻게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왔다라고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뭐다? 열선식 혹은 열막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렇게 선을 쭉 만들어 놓은 게 열선이고 이걸 어떻게? 막으로, 백금 막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게 뭐다? 열막식입니다. 열막식.